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은 기도에 관해서 지나치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 없을 텐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힘, 삶 안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공기와 같습니다. 기도는 현존하시는 성령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항상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기도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항구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침묵 속에서 집중하면서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셨는데 이러한 기도는 그분의 사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항구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런 기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즉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기도의 비유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큰 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유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 한밤 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빵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가 지금 잠이 들어서 안 된다. 잠자리에 들었다. 라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귀찮아서 일어나서 빵을 주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문을, 그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대답하시기 때문이죠. 항상 대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정보를 드리거나 그분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 맥 희망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 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부패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지 못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과부가 끝까지 끈질기게 청하니까.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 귀찮은 여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용감함을 의미합니다. 용감하게 나서서 하느님께 청하고 용감하게 그분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악 앞에서 불의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바리사이는 하느님께 자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성전으로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첫 번째 사람, 즉 바리사이 그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만 자신을 낮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겸손의 영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겸손, 바로 이 겸손이 청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하느님께서 벙어리이고 귀멍어리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믿음과 평행으로 갑니다. 우리 삶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믿음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는 어두움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다 착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실천한다는 뜻은 바로 이러한 시기들도 이러한 어려움도 수락하는 행위입니다. 경영님, 저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건조합니다.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이러한 어려운 시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기에도 전진해야 합니다. 많은 성인과 성녀들은 이런 신앙의 암흑,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하느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들은 항구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두운 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 속에 우리들의 기도를 끌어안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청하든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카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청원을 들어주셨다는 확신은 예수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의 기도가 항상 소유하고자 는 그것을 갖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91편을 기억해 봅시다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기체로 너를 덮으시고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고 또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또는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의 창궐하는 괴질도 괴질로부터도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완성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들의 기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노력은 자주 실패에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외침 탄원 호소 신음 청원 모든 기도를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을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우싱 성인은 아주 놀라운 표현하셨는데 카톨릭 교리서에도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제들처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우두머리처럼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의탁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기도로 이끄십니다.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기도의 길로 이끄시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